자, 과학 규정 6단원의 역학적 에너지 어저께 문제 풀이하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50페이지였나요? 50페이지네. 자, 에너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에너지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3번이라고요? 3번이에요. 3번 볼게요. 물체가 가진 에너지의 크기는 그 물체가 다른 물체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을 측정해서, 그지? 우리는 측정을 합니다. 그죠? 에너지 그걸로 하지 않고. 근데 왜그 드래곤볼의 그 에네르기파가 생각나지? 그죠? 에네르기파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네르기파로, 그지? 건물을 부수실 때그 충격을 재는 거죠. 그죠?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의 5초 동안 10뉴턴의 힘을 운동 방향으로 작용해서 이만큼, 그죠? 이동시켰어요.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에너지는 뭐냐라고 하면 되죠. 지금 운동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원래 얼만큼이라고? 100줄. 원래 100줄이에요. 여기다가 더하기 해줘야 되겠지? 더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뭐라고? 10뉴턴으로, 그죠? 2m, 그죠? 10뉴턴으로 힘으로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120? 120줄. 운동하는 물체에 해준 일의 양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예요. 100줄 더하기 20줄 해서 120줄이에요. 어만하다. 돌을 밀어 올리고 있어요. 일과 에너지의 전환, 그죠?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돌의 에너지가 변화가 없어? 사람이 한 일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이 말이죠. 사람의 한 일이 돌의 에너지로, 그죠? 한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어요. 사람의 한 일의 양과 돌의 증가한 에너지의 크기는 어때요? 같죠? 답은 5번인가요? 볼까? 사람이 돌을 밀어 올리면 사람이 한 일이 돌의 에너지로 전환돼요. 돌의 에너지는 증가해요. 사람의 한 일의 양은 돌의 증가한 에너지의 크기랑 같아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대요. 빗면을 이용해서 20뉴턴짜리를 3m까지 올렸어요. 한 일이 모두 물체에 에너지 증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잖아요. 일이 에너지로 사용됐다면 증가한 에너지량은 뭐겠니? 라는 거야. 뭐야? 3번이? 그렇죠. 3번이에요. 20뉴턴짜리를 3m 올린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어차피 여기 올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끌어올렸으니까 20뉴턴 곱하기 3m 해서 60이에요. 그죠? 증가한 에너지량은 60 갑니다. 질량이 100g짜리 총알이 화약 폭발로부터 추진력을 얻어서 이만큼의 속력으로 총구를 빠져나오고 있어요. 총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그죠?
운동 에너지는 뭐니? 라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 이는 운동 에너지 이 뭐 이 K였나 이 P였나 모르겠다. 그죠? 2분의 1 MV 제곱 요런 걸로 하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이고 M이 0.1 그죠? 0.1 여기다가 40에 40m 퍼 초에 제곱 들어가겠지? 그러면 얘가 1600에다가 160에 반? 160에 반. 자,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빈수레가 어딨어? 추를 올려놓은 수레를 각각 준비하고, 이건 추가 아니야? 이건 추가 아니네. 그지? 고정하는 건 난 쬐끄만 춘질 알았는데, 이거는 추가 아니야. 나사야. 그지? 없는 거 두 개짜리, 네 개짜리를 이 나무도막에 동시에 확 밀어가지고 세 개를 밀어서 충돌시켰어요. 이동거리가, 측정했어요. 위 실험에서 수레가 나무도막에 충돌하는 순간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은 뭘까요? 어렵다, 그지? 뭐라고? 자, 읽어볼게요. 술에 추를 올려놓으면 술의 질량은 틀리죠? 그렇지만 긴 막대로 세 술에를 동시에 밀어요. 충돌하는 순간에 뭐예요? 속력은 속력만 같아요. 알았지? 속력만 같아요. 속력만 같아요.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죠. 속력이 같을 때, 그죠? 질량이 지금 틀려지고, 운동 에너지도 틀려지겠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이 속력은 같으니까 얘는 같겠지. 얘는 같겠지. 근데 얘가 틀려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틀려지는 거 아니야. 그지? 응? 어? 그래서 속력이 같을 때 질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예요. 이렇게 하면 속력은 같아요. 근데 질량이 틀리니까 운동 에너지는 반드시 틀릴 거예요. 질량이 1kg이에요. A가 있어요. 근데 속력이 4m/초예요. 이 운동 에너지가 그죠? 질량 2kg인 물체가 이만큼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몇 배니? 다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구해도 되고, 일단은 각각 써봐요. 이렇게. 뭐가 뭐에 몇 배인지 보려고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써요. 2분의 1. 요거는 A는 1kg이에요. 얘는 2kg이에요. 그죠? V가 얘는 4예요. 뭐? 4잖아요. 4의 제곱이죠. 얘는 뭐예요? 2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얘 두 배고 얘는 이걸 계산해 놓을 걸 그랬다. 얘는 4, 16이지? 16이고 2분의 1은 그냥 계산 안 했어. 응? 얘는 4이 8. 8이 될 거예요. 그죠? 몇 배이냐? A 지금 주인공이 A가지? 그지? A가 B의 몇 배냐라는 거잖아요.
두 배네, 그지? 두 배. 두 배. 얘가 주어예요, A가. 아, 그지? A가 B의 몇 배냐? 두 배예요. 그냥 이렇게 써서 비교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요, 2K는요,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v의 제곱이에요.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그랬어요. 속력의 관계예요. 우리 얘 v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만약에 v랑 그냥 v라면, 그지? 응? 답이 뭐가 될까요? 1번이 될 거예요. 응? v의 제곱이기 때문에 1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거보다, 그죠? v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 그지? 증가했을 때, 뭐, 이게 운동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증가했어 봐. 이거는 요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알 수가 없지. 예를 들면 그지? 저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V의 제곱이 그런 거예요. 답은 뭘 갑니까? 응? 여기까지 2번이에요.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알겠지? 아이씨, 무슨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고 그러네. 자, 제곱으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가 V가 1이면, 응? V가 1이면, 1의 제곱은 뭐야? 1이지. 여기는 똑같을 거야, 예를 들면. 이거 엉터리로 그려져 있어서 그래. 응? 만약에 2면, 얘도 2가 되겠지, 그지? 맞아요? 2면, 2의 제곱은 뭐야? 4죠? 1, 2, 3, 4. 원래 이건 여기 가서 찍히는 거예요. 그림이 좀 후지게 그려져 있어서 그래. 3이면 어디에 가서 찍히는 거야? 9가 한 여기 있겠지, 9가, 그지? 응? 이렇게 찍혀, 이렇게. 원래대로면, 제대로 된 그림은 아니야. 알겠지, 그지?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러는 거야, 반비례. 그지? 이렇게 생긴 곡선이야. 이휜 거라고, 위쪽으로, 이렇게. 응? 늘어나는 것보다 여기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지금, 요만큼 다음에, 이만큼 다음에, 이만큼 증가하잖아. 그지? 맞아? 그거는 2번 그래프예요. 알았지? 질량이 일정할 때, 속력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속력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V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V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알았지? 그거를 얘라고 하는 거야. 자, 1톤짜리 자동차가, 그죠? 직선상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50m 이동하는 데 10초가 걸렸어요. 운동 에너지는 뭐니? 라는 거네요. 운동 에너지. 우리는 거속시를 배웠어요. 50m를, 그지? 10초 동안 갔어. 속력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일단 운동 에너지는 그랬으니까 2K예요, 그죠? 2K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그죠? 2분의 1이고, 자동차는 일단 뭐라 그랬어요? 1000이라고 그랬어요, 1000. 그지? 그죠? 우리는 여기다 뭐 넣을 거예요? V만 넣으면 돼요. V의 제곱. 그지? V가, 속력은,
속력은 모분의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예요? 시간이 뭐죠? 10. 거리는 뭐죠? 50. 5m 퍼 초가 되겠네요. 그죠? 5m 퍼 초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 25에다가 공이 3개 붙고 나누기 2 하면 12.5에다가 공이 2개지? 그냥 120, 그지? 120, 500. 125, 00이 되겠죠? 그죠? 여기 125, 00이 되잖아요. 125. 00, 그죠? 그래서 K가 붙으려면 공 3개 지어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3번이 됩니다. 속력을 구해서 넣은 거야. 여기 뭐 이게 나왔잖아. 거리랑 초가 나왔잖아. 운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다. V만 구해서 넣은 거다. 까다롭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1톤짜리 자동차, 아, 지금, 오, 이 같은 자동차를 계속 울고먹네. A 지점에서는 속력이 예고, 나중에는 속력이 예예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해준 일의 양이 온이라는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여기에서의 운동에너지랑 여기에서의 운동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까? 여기에서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은 1000이죠. 속력이 15예요. 15의 제곱이 될 거예요. 얘는 2분의 1, 자동차의 무게는 같죠. 얘는 20이에요. 20의 제곱이에요. 자, 얘 약분하면 500씩 되겠죠? 그죠? 맞아요? 운동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안 증가했어요? 증가한 만큼 해준 일의 양이 증가한 운동에너지의 양과 해준 일의 양은 뭐라고? 증가한 운동에너지죠? 맞아? 맞잖아. 아이씨, 맞잖아. 증가한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큰거 빼기 이걸 하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 약분해서 묶으면 500씩 되겠죠? 500으로 묶으면 되겠죠? 맞아? 어떻게? 20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 맞죠? 얘400 마이너스 225인가? 맞나? 그건 뭐냐? 어려워, 나 이런 거. 175야? 175 곱하기 500이야? 그지? 저렇게 어려운 걸 풀라고 나오고 875야? 875 00? 맞아요. 875 00 줄.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어떻게 한 거다? 해준 일의 양은 증가한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즉, 운동 에너지를 각각 구했어요. 그죠? 각각 구했어요. 그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뭘 구해야 되는지를 먼저 눈치를 까야 되니까요. 그죠? 해준 일의 양은 증가한 운동 에너지랑 같은 것이다. 이거를 알면 돼요. 그래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여기에 운동 에너지에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구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그지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재밌죠? 기말고사 보는데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도 연습 안 하고 시험장에 가면요 점수 참안 나오겠죠? 그지? 안 나올 거야, 그지? 많이 안 나와요. 자, 질량이 같대요. 두 물체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를 관계를 나타내는 거래요. 운동 에너지 B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맞아요? 근데 두 개의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m은 같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네. 그지? 오로지 속력의 제곱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 B가 나오네. 맞아요? 근데 속력을 여기서 알아야 되겠네? 속력이 뭐야? 시간과 이동 거리의 그래프에서 뭐가 속력인 거야? 시간분의 거리가 시간분의 시간을 먼저 하고 거리가 뭐를 나타내는 거야? 요 기울기가 뭐를 나타내는 거야? 속력을 나타내는 이 기울기가 속력을 나타내는 거야. 이 기울기가 속력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A의 기울기는 뭐예요? T분의 ES가 되죠. B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T분의 S. T분의 ES랑 T분의 S 차이는 뭐야? 이게 두 배죠? 이 운동 에너지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가 A고 하나가 B라고 치면, A가 두 배잖아. 이게 만약에 두 배면 몇 배가 되는 거야? 네배 차이가 나는 거야. 왜? 제곱이기 때문에. 5번이 되겠어. 지금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더 나아. 일단은 얘가 속력을 의미하는 거야. 속력이 얘고 속력이 얘라는 거를 숫자적으로 봤어. 그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속력이 V가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그 E가 들어가는 거야. E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4배가 돼요. 그래서 4대 1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높이가 일정할 때 이번에 위치 에너지가 처음 나오네요. 이 P야. 그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9.8, 그지? 9.8 mh 요거 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그지? 질량하고 비례하는 거죠. 질량이 커진 만큼 어떻게? 위치 에너지도 커지는 거죠. 비례하는 걸 찾으려는 거야. 이 높이는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는 고정이야. 그지? 맞아요? 비례하는 게 뭐라고? 1번이야. 얘가 한배 커지면 얘도 한배 커지는. 얘가 한 배,
얘가 한배 커지면 얘도 한배 커지는 거잖아. 그만큼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 이게 주로. 우리 중2 수준에서는. 이게 조금 잘못됐다라고 그랬죠? 이거 커진 만큼 이만큼 커지는 게 아니, 아니, 이게 좀 그래프가 제대로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 그랬지? 그지? 맞죠? 그냥 요것만 보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를 확대한 건지 어떻게 알아? 이거 비율을 모르잖아. 그지? 만약에 여기에 이게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쪽에 가서 1을 찾으면, 그지? 여기에 가서 1을 찾으면 여기는 확 늘어나잖아. 그지? 맞지? 이만큼 오면, 맞죠? 응? 그래서, 그럼 기준이 어딘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제곱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거야. 뭐야? 답이 벌써. 아이씨, 5번이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했어요. 100g짜리예요. 9g일 때는 항상 긴장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뭐 여기도 그람이니까 그지 그냥 해도 되겠지? 맞아? 여기가 킬로그램이면 이제 골 때려지는 건데 그냥 하면 되겠죠. 센티미터도 그람이니까 그냥 하면 될 거야. 자, 여기에 100g짜리를 30c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2cm 이동했대요. 추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6cm 이동하려면 질량이 어떻게 돼야 되니라는 거죠. 야, 일단은 처음 거 있고 두 번째 거가 있어. 그죠? 9.8, 9.8. 이건 m은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 h가 뭐예요? 여기서는 맨 처음에는 30. 맞아요? 여기서는 같은 높이에요? 30이야? 맞아? 그래서 얘가 얘로 계산한 거는 2cm 이동을 시켰는데 얘는 몇 cm? 6cm 이동시킬 거야. 얘가 몇배 됐어? 3배 된 거지. 얘도 몇배 해줘야 되겠어? 3배 해줘야 되겠지. 얘가 100g이라고? 100g에 3배가 뭐니? 300이 되는 거야. 300 꼬조 이게 생각나네. 재미없죠? 미안해요. 그죠? 왜? 300.